아싸, 구독 버튼 눌러줘요. 구독 버튼을 눌러봐. 아이, 구독 버튼 들리네. 엔 조이 커플. 안녕하세요, 엔조이 커플의 민트 라라입니다. 자,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댓글 읽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기다리셨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반응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댓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너무 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평소에 눈팅 하셨던 분들이 많았구나. 아, 진짜 되게 궁금한 게 생각보다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짓말 안 하고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많이 여쭤봐 주신 것들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답변을 해드리고, 진짜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그냥 위에서부터 제일 많이 이제 호응을 받은 댓글들, 그리고 또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 것들, 앞으로 저희가 방송을 하며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편하신 것들 위주로 이제 대답을 해드릴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정말 노력 많이 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댓글 읽기 시작해볼까요? 네. 자, 댓글 읽기 샬라. 괜찮았어. 네.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와, 선우님께서 어쩌다가 사귀게 되셨나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맞아. 첫인상이 어땠냐? 어디서 만났냐?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사랑을 하게 됐는지, 아무래도 커플 유튜브니까 그쪽으로 이제 질문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솔직히 진짜 저희 둘 다 처음 만났을 때 외모적으로 서로한테 끌리는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그죠. 저희는 외모로 서로에게 끌렸다기보다는 서로의 행동, 뭐 성격에 좀 많이 끌림을 얻었죠. 그렇죠. 어차피 뭐 외모는 한 몇 달 안 가지 않나요? 그쵸. 연애하면 뭐 몇 달 안 가니까. 네. 근데 저희가 개그맨 개그우먼 되기 전에 극단에서 연습생 시절을 하는 와중에 만났어요. 네. 그 처음에는 친구로 만나서, 제가 빠른 연생인데 90? 아, 예, 저는 90이고 이제 예. 나라가 89예요. 89인데 제가 그러니까 엄연히 연한데 갑자기 자기가 89년생 모임을 자기가 주최한다면서 민수는 극단에서 한 3년 정도 하고 있었고 저는 처음 딱 들어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저한테, 그때는 이제 사투리 쓰니까, 마, 니 팔구나. 마, 니 팔구가. 맞아. 팔구. 마, 친구 먹자, 마.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팔구 패밀리. 패밀리가 있어요. 90년생이 네. 거기 왜 낀지 난 이해할 수 없어. 아니, 저는 출생연도가 90일 뿐이지 저는 평생을 89년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껴도 됩니다. 근데 나랑 진짜 거짓말로 생일이 거의 1년 차이야. 그 친구 넷이나 친해졌어요. 근데 저도 남자친구가 따로 있었고 민수도 여자친구가 따로 있었죠? 그쵸.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서로 친구에서 연인이 될 거라는 생각 진짜 1도 안 했어. 그쵸. 1도 안 했는데 저도 이제 개그를 하고 이제 일이 바빠지고 대학도 다니고 바쁘다 보니까 남자친구랑 소홀해져서 멀어지면서 헤어지고, 민수도 그때 여자친구가 이제 양다리 걸쳤나요? 예. 그 여자친구가 양다리를 넘어서 사다리를 고쳤어요. 와, 이 말이 돼? 아, 이래가지고 상처를 받았어요, 여자한테. 너무 심하게. 아, 이거는 진짜 다음에 서로의 아픈 연애사 한번 풀자. 아, 그렇지. 나 지금 너무 이거 어디에 호소하고 싶다. 아, 그래서 서로 연애에 상처를 받고 다시는 연애 안 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서로 위로를 해주고 있었다? 이제 야, 저 남자들 다 똑같다. 남자 필요 없다. 이제 그냥 혼자 살아야 된다. 그리고 민수도 야, 여자들이 더 너무하다 이러다가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딨어? 그랬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세상에 그런 여자 여기 있는데. 세상에 그런 남자 여기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불꽃이 튀었지. 아, 그렇죠. 스파크. 그래서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했는데 나는 그 전까지 토론할 때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딨냐 이 말은 난 친구 무조건 있다, 나도 친구 많다 했었는데 난 민수로 인해서 정말 단언컨대 여러분,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습니다. 그쵸. 둘이 그냥 정말 친구다가도 정말 한순간 어떠한 계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인을 바뀔 수 있는 게 남녀입니다. 맞습니다. 남녀 사이엔 그래서 친구가 없고 잠재적 애인이 맞다고 봐요.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물론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경험이 정말 1도 마음이 없다가 갑자기
둘 다 힘들고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 생각보다 잘 맞네?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다른 얘기를 했는데 이런 질문도 많았어. 어떻게 하면 연애를 할 수 있냐.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말고 와 이 친구 진짜 내 평생 내가 의지할 만한 친구다. 근데 이게 이성이야. 그럼 그 사람을 잡으면 정말 좋은 연인이 될 수 있는. 그 말 뒷받침하는 게 저희가 친구 사이로 한 2년을 알고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맞아. 예를 들어서 뭐 나라의 인성, 뭐 생활 태도, 습관 이런 걸 알게 되고 얘 또한 알게 되고 얘가 어떤 애기 때문에 내가 나랑 사귀면 좋겠다 안 좋겠다도 판단이 서고요. 아 여기서 꿀팁 알려드릴까요? 친구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꿀팁 제가 진짜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 이거 되게 궁금하다. 안 돼. 어 빨리 알려주세요. 궁금해요. 뭐냐면은 바로 스킨십이에요. 이게 나쁜 의도가 아니라 나쁘게 뭘 어떻게 해라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라라랑 제가 친구예요. 근데 내가 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제가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친구로서 좋은 건지 아니면 여자로서 좋은 건지가 있는데 그럴 때는 편한 스킨십 있잖아. 친구끼리 할 수 있는 스킨십. 예를 들면은 뭐 일로 와 하면서 예! 하이파이브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되고 아니면 이쪽으로 와 하면서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여성분이 불쾌하지 않은 선에서 스킨십을 했는데 정말 심장이 떨린다 그러면 그건 친구로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여자로서 이성으로서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다가가도 된다고요. 민수는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안발을 걸더라고요. 아니 그 저는 진짜 뭐 초등학생이 장난치는 것처럼 안발을 막 거는 거예요. 안발 걸고 막 저 헤드락 걸고.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다 이제 자기 스킨십을 테스트했던 거구나. 아니 그때는 아기가 없었는데 나라를 통해서 안 거죠. 그런 한두 번의 장난이 오가다 보니까 사랑이 되더라고. 맞아. 네. 이렇게 저희는 친구에서 연인을 발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 연애는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 너무 많아. 지금 이걸 어떻게 잘라야 될지도 모르겠어. 질문 하나인데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붙여도 될까요? 이제 네. 개인적인 연애 생각인데 네. 가장 좋은 여자친구가 제 생각에 어떤 여자친구냐면 여자이면서 친구. 때로는 여자이고 때로는 친구 같고 그런 여자친구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나라는 저한테 때로는 친구 같아요. 친구처럼 편하게도 하고 이렇게 저랑 장난도 치고 하다가 때로는 저를 너무 설레게 하고 떨리게 하는 여자가 되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아 이거 웃긴데? 지민님이 네. 처음으로 어떤 장소에서 첫 키스 하셨는데 카운트 하시고 동시에 말해주세요. 하나 둘 셋! 공원! 무슨 공원이야? 어디야 그럼? 어디야? 여기 미쳤나? 어디야? 누구야 어떤 여자랑? 너? 저희는 첫 키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플라토닉 사랑을 하고 있거든요. 저번에 한 건 뭐야? 자 다음 질문입니다. 네. 여러분이 저희가 어떻게 사귀게 됐냐 그 다음으로 궁금해하신 게 유튜브 슈링님이 오래 사귀셨는데 서운하거나 불편했던 일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그 다음에 싸웠을 때 어떻게 화해하셨나요? 물어보셨네요. 정말 여러분이 큰 착각을 하시는 게 이렇게 예쁘게 사귀는데 싸우냐 이런 질문도 많았거든요. 저희 너무 많이 싸우고요. 많이 싸웁니다 저희. 오늘도 이거 찍기 전에 정말 한바탕 했죠? 저는 근데 사랑하니까 싸운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왜냐면은 사랑하지 않으면은 서운할 게 없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요. 얘가 서운하게 해도 어차피 안 볼 사람이야. 맞아. 하기 그냥 하기 때문에 뭐 마음이 이 정도인데 뭐 만나자 말지 뭐 하면 그냥 그쵸.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너 그거 왜 그래? 그거 나에게는 조금 상처받는 일이야. 그렇게 하지 마. 왜? 난 이런 건데 사랑하기 때문에 맞춰가는 거예요. 저희가 한 평생을 다르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 정말 민수도 그냥 보통 남자고 저도 보통 여자이기 때문에 그쵸. 똑같았어 우리도. 저희가 지금 3년 사귀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서운한 거 연락 문제. 민수 연락 전혀 안 했습니다 저한테 초반에. 그리고 실제로 민수는 이제 코미디 빅리그 TVN 개그맨이 됐고 저는 그때도 아직도 지방생이었어요. 시험 막 다 떨어지고 이랬을 때 너무 힘들 때였어. 근데 회의하느라 밤새 연락이 안 되는 너무 서운한 거야 이런 것들이. 그쵸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라라 입장도 이해되고 저도 막내다 보니까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중간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맞아. 예를 들면 연락을 못했어? 그러면 못한 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돼 여자들한테. 근데 남자들 보통 어떻게 해요? 아 일하다 보면 못할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아니 그렇게 나쁘게 나는 남자 별로 없어. 세상에 그렇게 나쁜 남자 별로 없고 거의 그냥 미안해. 그럼 여자들은
뭐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내가 미안하다고. 아, 그럼 뭐가? 아니, 내가 다 미안해. 아니, 그럼 뭐 또 그러겠다는 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정말 착하게 좀 말지만 예쁘게 설명을 하면 여자들 입장에서도 솔직히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그냥 성의 없게 미안해 이만 되면 네. 그러니까 이런 결정선을 찾는 과정이 저희도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1년 아주 질풍노도에 시켰습니다. 그렇죠. 피 튀기고 아주 그냥 전쟁터를 밟은 맞아 맞아. 헤어지진 않았지만 헤어지자는 소리를 많이 했죠. 그리고 다시 괜찮아지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게 사랑하니까 헤어지기 싫으니까 다시 또 맞춰나가고 대화를 하고 노력을 했다가 이렇게 막 싸우다가 그래도 사랑하니까 이제 2년차 때는 이제 방법이 서로 터득이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노하우가 생긴다고 해요. 네. 어느 부분에 서로 잘 풀리는지 이제 알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방법을 터득해 나가는 거예요? 아, 그럼 저희의 방법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아, 그 좋네요. 네. 저희는 뭐 보통 제가 저의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서운한 일이 있으면은 말을 최대한 예쁘게 하세요. 네, 예쁘게. 예쁘게 안 하면은 싸우자는 의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쁘게. 예를 들면은 그 우리가 한번 보여드릴까?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민수가 얼마 전에 제가 아팠어요. 제가 아프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따다다다 내가 너 왜 연락 안 돼? 내가 아프다고 했는데 왜 연락이 안 돼서 나 서운해 이렇게 하면 민수가 나는 나도 이유가 있지. 나도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런다고 안 된 거 아니야. 왜 그걸 이해 못해줘? 이렇게 됩니다. 맞아. 뱅. 말을 할 때 최대한 예쁘게. 민수 나 오늘 아프고 하루 종일 아팠는데 연락 안 되고 왜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 저희가 맨날 이렇게 이렇게 해 하면 서운하다는. 네. 서운함을 이제 기분 안 나쁘게 얘기하려고 이제 만든 거예요. 이케이케. 왜 나한테 이케이케 해? 네, 그러면 이제 민수가? 민수가 나한테 이케이케 했다? 이케이케 해서 아 미안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그 신호가 어떻게 보면은 그 화난 사람 입장에서 화를 낼 수 있지만 한번 손을 건네는 거예요. 맞아. 예쁘게. 이제 두 번째 꿀팁. 감정이 격하게 싸웠어. 정말 막 높게 싸웠어. 그때 먼저 둘 중에 한 명이 만약에 자존심을 이제 내려놓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도 미안해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치. 아, 진짜 어려워. 근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죠. 미안하다고 말 먼저 해주는 게 더 어려운데 그렇게 말 꺼내기까지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맞아, 그거를 맞아. 생각하면은 알 수 있지. 맞아. 그래서 제가 막 민수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막 화가 나서 뭐라고 하는데 민수가 자기도 화가 나지만 미안해 라고 돌아왔을 때 제가 알겠어 나도 아까 말 그렇게 한 거 미안해 하고 그 뒤엔 이제 나머지 얘기를 푸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덜 싸우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두 개만 해도 네. 싸움 횟수가 많이 줄어요. 저희가 이걸 2년 동안 2년차 때 이렇게 하면서 싸움 횟수를 줄이고 3년차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과정이 귀찮아지기 시작하면 최대한 빨리 풀어요. 그죠? 그렇죠. 빨리 풀죠. 사과도 빨리 하고 이해도 빨리 하고 맞아 맞아. 그리고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여러분 자존심을 세우시면 안 돼요. 뭐 일할 때 뭐 필요할 때 있고 친구한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존심 없습니다. 맞아.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나 지금 혹시나 걱정되는 게 우리 구독자분들이 너무 착하신 분들이라 이걸 보고 남자친구 나쁘게 하는데도 이걸 적용해서 착하게 해준다. 반대. 안 돼. 그건 안 돼. 서로가 맞춰나가는 의지가 있다는 가정 하에서 이제 하셔야지. 그죠? 맞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맞아. 저희가 지금 말한 솔루션들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한번 염두해 주시고 네, 참조만 하시라고. 저희는 네. 그렇다는 점. 자, 다음은 에루님이 남친 여친 생기는 방법이 무엇이죠? 흑유흑유 이렇게 큐큐큐큐 하셨어요. 저희가 커플 콘텐츠니까 아무래도 솔로분들한테 죄송한 게 있는데 저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 여중여고 여대 나왔습니다. 저는 남중남고 공대. 근데 내가 진짜 저보다 어린 우리 여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연애도 노력이에요. 그래서 그냥 학교 안에 있다 보면은 좋은 남자가 생기겠지.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그냥 진짜 노력을 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밖으로 나가야 돼. 여대지만 예를 들면 동아리를 타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뭐 일을 하더라도 여자들끼리만 일하는 데 말고 진짜 그냥 남자들이랑 어차피 사회생활도 남자들이랑 같이 해야 되잖아요. 배울 겸 나가야 됩니다. 하나 더. 저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다 필요 없습니다.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자존감이에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할 줄 알면은 주변에서 보고 쟤는 뭔데 자기 자신을 저렇게 사랑해? 자존감이 높아? 뭔가 매력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뭐 지극히 어디까지나 이건 저희만의 생각이니까 걸러드리셔도 되고요. 그래서 외모보다는 그냥 사람을 보고 따지면은 좋은 남자 조건을 일단 다 버리고 성격을 많이 보면은 오래 예쁜 사랑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메루님도 곧 이성 친구가 생길 거라고 기겁하! 이렇게 연애 질문이 많은데 어떡해. 자 우리 또또님이 눈치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즐기면서 연애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 왜냐면 제가 겪는 거예요. 저희가 너무 많이 겪고 있어요. 주변에서 저희 특히 또 방송인이잖아요. 너희는 이성 친구가 있는 것 자체가 너희의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거다 연예인으로서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도 진짜 이런 거를 민수랑 대화로 많이 풀어나갔죠. 근데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얼마 살지 않았지만 눈치 보고 비교하고 살기에 인생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왜 그러냐면 책을 읽었어요. 책에서 호스피스 분이 쓴 글인데 쓴 책인데 죽기 전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있어요. 왜 난 남눈치를 보면 그렇게 살았을까? 여러분 비교하는 게 기준이 나에게 없고 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니까 뭐 차가 있어야 돼, 집이 있어야 돼, 돈을 얼만큼 벌어야 돼, 이 사람 뭐 결혼 적용이기 때문에 결혼해야 되니까 짜라 쳐야 돼. 물론 신경 안 쓰는 게 어려운데 신경 쓰지 마세요. 본인의 삶을 사세요. 그러면 부모님, 주변에 친구들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냥 무작정 내가 좋으니까 연애에 막 다 포기하고 부모님 반대하는 연애 하라고는 못하겠어. 아니. 근데 그 설득에 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주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공개 연애를 하는 거에 있어서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내가 이 남자 민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 자체를 이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안 시키게 열심히 살아가면 내 연애에도 그 걱정이 별로 없어지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쟤는 뭘 해든 잘하면 똑부러지게 하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엄청 걱정하셨어요. 내가 이 커플 유튜브를 한다고 하셨을 때 솔직히 여자 개그우먼이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렇게 유튜브 하다가 헤어지면 딸의 인생이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근거 있는 설득을 했죠. 민수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얼마나 인성적으로 좋은 사람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득을 했고 제가 고마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중요했던 거는 헤어지더라도 상관이 없게 내 자신에게 약속을 한 거죠. 진짜 난 헤어지더라도 다시 열심히 살 것 같은데? 테테테요 빨리 테테테 아니 기다려 장난이고 노력할 건데 제 말은 상관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가면 그쵸? 주변 눈치를 좀 덜 보고 즐겁게 그냥 즐기면서 연애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길게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너무 질문이 많아서 맞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벌레님이 애벌레님이 데이트할 때 비용은 어떻게 하시나요? 실례되는 질문일 수 있지만 아니요 이런 게 좋아요. 왜냐면 진짜 궁금한 거니까 여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저희는 데이트 옛날에 제가 먼저 개그맨이 됐을 땐 제가 먼저 돈을 버니까 제가 좀 냈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코너를 좀 쉴 때는 라라가 좀 많이 냈고 네. 네. 그렇게 서로 좀 벌이가 괜찮은 사람이 조금 많이 내요. 그래서 요즘은 라라가 많이 내서 좀 미안하고 아닙니다. 왜냐면 서로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내 돈이 라라 돈이고 라라 돈이 제 돈이기 때문에 낭비도 안 하고 그냥 진짜 서로를 위해서 쓰기 때문에 제가 밥값을 많이 내도 라라가 또 나중에 또 미안하다면서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는 뭐 그게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혜인TV님이 네.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무엇인가요? 물어봐 주셨어요. 저희가 왜 시작했냐고 돈 때문에 솔직히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받거든요. 근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이게 돈이 죄란 되고 제일 힘든 거예요. 저희 지금 삶에서 이거 계속 못하겠는데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예, 왜냐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는데 저희가 또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는 그런 좀 갈림길도 오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어떤 유튜버들이 막 많이 버니까 유튜브 하면 돈 많이 버는 줄 알았는데 진짜 조회수로 돈을 버는 콘텐츠들은 따로 있고요. 나중에 따로 콘텐츠를 한번 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냥 하고 싶었어요. 맞아. 여러분들에게 많이 보여지고 저희가 생각한 창작물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또 피드백이 너무 빠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맞아. 저희는 저희가 데이트를 하면서 나온 아이디어들을 공유하고자 커플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네. 왜냐면 데이트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이에요. 왜냐면 서로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저희가 한두 번 정도 만나는데 한번 만나면은 촬영도 해야 되고 편집 얘기도 해야 되고 아이디어까지 짜야 되는데 근데 연예인이잖아요. 너무 일적인 걸로가 아니라 연애도 맞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 얼마 전에 그런 걸로 싸웠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왜 우리가 일을 이걸로 일을 만들어서 네. 근데 그만큼 여러분의 댓글이 많은 힐링이 되었습니다. 근데 맞아요. 그런 과정이 힘들지만 이런 또 좋은 기운을 저희에게 주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헤인TV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유댕님이 이유댕! 아 그렇게 다른 개그맨들도 엔조이 커플 유튜브를 하는 거 아시나요? 굉장히 많이 거의 다 아시고요. 저는 좀 되게 실명 공개하기 좀 그렇지만 선배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어머 아니 이런 높은 선배들이 보고 계셔? 맞아. 그거에 너무 감사했어요. 맞아. 진짜 와 뭐 이런 선배들이 갑자기 저한테 아는 척을 하면서 전 처음 봬서 선배님 이렇게 이랬는데 나 니네 거 봤어. 그때 감동. 너무 감동. 네. 진짜 너무 감사.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또 들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나라언니 예쁜데 비법이? 이거, 아 너무 이쁘게 봐주시는 것도 솔직히 예쁜 얼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저는 이런 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이쁘게 보이는 건 본인도 이쁘셔서 이 은행님도 예쁘셔서 저희를 예쁘게 봐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실버 라이트님이 둘이 사귀는 걸 다른 개그맨 동료나 선배들한테 말할 때 어떤 느낌이셨나요? 이거 웃긴 게 많아요. 왜냐면 사실 저희가 1년을 비밀이었죠. 1년을 비밀 연애를 했어요. 네. 저희가 왜 비밀이었냐면은 같은 개그맨 바닥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다 한단 말이에요. 공개를 처음에 못 하겠는 거예요. 많이 싸웠어요. 제가 아까 말했죠. 1년 전 때 많이 싸울 때여가지고 그때는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네. 공개를 하고가 완전 난리가 났어요. 그치. 뭐냐면은 그냥 후폭풍이 짓궂은 장난을 너무나 많이 치는데 저는 그냥 흘려 넘길 수 있는데 아 라라가 상처를 많이 받겠구나 라는 걱정이 되게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했어요. 아 이거 너무 죄송하다. 최선진님께서 맨날 촬영 영상 자료 날리는 이유 아 죄송합니다. 저희 아직까지 전문적으로 무슨 카메라 촬영이라던가 편집 기술을 배운 게 아니라 오로지 독학으로 저희 진짜 다 독학했어요. 네 유튜브 보면서 독학하고 지식인에 검색하고 이래가지고 앞으로 좀 잘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 돌발상이 많아요. 예를 들면 진짜 멀쩡한 SD카드가 전문용 뻥난다고 하는데 정말 다 찍어놨는데 갑자기 SD카드가 오류가 나요. 너무 화나요. 촬영 다 해놓고 그거를 컴퓨터에서 영상을 이제 옮기려고 꽂았는데 갑자기 띠디카드 인식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저희가 쓰는 컴퓨터 프로그램도 편집 다 해놨어요. 근데 갑자기 얘네가 꺼져요. 없어졌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직 쳐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영님이 언니 민수 오빠처럼 잘생긴 남자 꼬시는 방법은 뭔가요? 잠깐만요 이거 말씀드려요. 하나영님 그 가까운 안과와 안경점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니 하나영님께서 저를 잘생긴 남자로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근데 난 정말 단언 건데 민수랑 저는 많이 나아졌어요. 아 그죠? 성형을 하지 않고 정말 그냥 스타일링만으로 많이 좋게 바뀐 것 같아요. 이수생님이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이시고 꿈에 애정이 생기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이건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이런 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진짜 여러분 저는 1-2년 안에 저희 부모님도 인정할 만큼의 소득 1번 왜냐면 제 돈이 있어야 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예인이니까 인지도가 필요하니까 인지도 정말 저의 전문성 이게 저는 제가 약속한 32살 3년 뒤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다면 저는 제 꿈을 접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도 인정할 만큼 우리 내 주변 사람들도 찬성을 할 만큼 그리고 내 자신이 누구보다 내 자신이 행복하려면 그 꿈을 이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설득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내가 해야 돼요. 민수는 그런 적 없나요? 저 있죠. 실례지만 꿈이 없으신 분도 있어요. 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맞아. 꿈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뭐가 되고 싶은지 몰라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 같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꿈이 없어 성공 이루지 마시고 많은 일들을 해보세요.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 아 내가 이거 정말 하고 싶고 이거 할 때 너무 행복했구나. 그럼 그게 꿈이 됩니다. 그 길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하고 싶은 일이라고 다 하면 안 되고 나라씨는 주변을 선택해야 된다고 했는데 모든 일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제가 이 길을 선택했을 때 이 길을 포기하고 이 길을 선택하기 위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근거, 믿음, 능력 그런 게 된다면 하고 싶은 일을 하셔도 됩니다. 아 근데 만약에 그게 내가 이게 하고 싶은데 내가 그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 그럼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일단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 거울을 비추면 그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성민이 형님께서 언제쯤 팬미팅 할 예정이신가요? 꼭 뵙고 싶습니다. 아 안 올 거면서! 자 그리고 빅토리 범 님이 빅토리 범! 다음 주 월요일이 생일인데 지났겠다. 아 영상 업로드 됐을 때는 지났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정말 생일 축하드려요. 원래는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은 여기까지였는데 저희가 너무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아쉬워가지고 몇 개만 더 읽어볼까 해요. 꼬부기 님이 저희가 존경스럽대요. 아 진짜?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서 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 이거 긴 거 다 읽었어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정예은님께서 라라 언니 민트 오빠 개그맨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이 궁금해요 라고 하셨는데 아 예은님 저희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예은님 저희는 많이 달아주시는 분들 이름 다 기억해요. 네. 예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하고 싶은 일 진짜 많아요. 그럼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진짜 그냥 돈만 있으면 세계 여행 다니고 싶고 여행 다니는 거 유튜브로 올리고 싶고 한데 너무 행복한 삶이다. 나중에 꿈이죠 뭐. 네. 우리 도로시 리 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여리고 둘 다 잘 웃냐고. 근데 제가 그 민수가 운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남자분들도 울어야 됩니다. 눈물이 날 때는 눈물로 자기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요. 옛날에는 저는 창피해서 참았어요. 근데 남자분들 그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남자가 울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고정관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우세요 여러분. 네. 와 릴리소라니 아 릴리소라니 댓글 나도 읽었어. 저희 맨날 뭐 읽는데 아직 초등학생이시래. 그래서 가끔씩 밥 혼자 먹는 게 익숙하지 않은데 엔조이 커플 영상 보다 보면은 혼자 밥 먹으면서 웃음이 난다고. 저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애칭을 정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5만! 구독자 5만 되면 애칭 예쁘게 지어서 많이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칭을 빨리 지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상큼 딸기님께서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죠. 알아요? 아, 네. 저희 다 알아요. 저희 다 알아요 진짜로. 우리 15 청음소녀님이 청음소녀님 너무 길게 써주셔서 저도 읽었어요. 귀여워. 네. 이거 되게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한 궁금증이네. 연애는 언제 시작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청소년이고 저희 부모님은 청소년 연애를 굉장히 반대하시는 편이라 꼭 평생 연애를 하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하다. 저도 그랬는데요. 저 첫 연애가 21살 때였어요. 저도 첫 연애가 대학교 가서.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실 좀 보수적이고 부모님 말 잘 듣는 학생이었어요. 네. 근데 저희 엄마가 하셨던 말씀 중에 공부는 학생 때 때가 있다. 요즘은 이제 배움의 끝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죠. 일이라는 거가 생기면은 배울 수 있는 게 시간이 너무 촉박하잖아요. 근데 학생 때는 배우는 게 그게 일이잖아. 정말 때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엄마 말에 그때 되게 공감을 했고 제 스스로도 그때 열심히 했던 건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뭐 지금 중고등학생들도 연애를 하고 있지만 본업 학생의 그 공부 정말 저는 그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배울 수 있대 최선을 다해서. 맞아요. 그 학생에서 학생 아닌 성인이 된 시점에서 가장 후회하는 게 학생 때가 너무 그립다. 그치. 그 나이 때에 맞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연애를 하고 싶다.
우리 연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요. 근거 있는 설득을 하면 돼. 엄마, 내가 지금 성적이 이렇게 잘 나와. 그 남는 시간에 내 남자친구를 만나겠어. 이렇게 근거 있는 설득을 하면 어떨까? 저는 이런 뭐 방법적인 거를 추천해드리고, 우리 세희가 진짜 딱 그냥 댓글만 봐서도 얼마나 이게 착한 소녀인지가 보여져.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아주 소박한 행복을 느끼는 일을 찾으면 되는 것 같아요. 아, 예를 들면 음악이라든지 뭐 친구랑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뭔가 그래도 공부가 다 하고 싶진 않잖아,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그렇지, 그렇지. 대신에 오늘 하루에서도 내가 행복했다, 그게 우리 영상이면 좋겠고. 여튼 세희의 삶을 응원합니다. 저도 응원합니다. 저희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고혜정님 잊지 않았죠? 정말 저희 초창기부터 댓글 정말 많이 달아주셨어요. 우리 처음부터 가족이야, 혜정님은. 네. 저희도 이만큼 많이 사랑합니다. 순영 부인님. 순영이 내가 알지. 알지. 안녕. 해범공룡님도 질문을 너무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엔조이 커플은 왜 이렇게 완벽하나요? 저희는 정말 부족한 게 많은 커플입니다. 어마어마한데? 완벽이랑은 너무 멀어요. 호주에 살고 있는 김유리. 호주에 살고 있는 한국 친구들이 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엔조이 커플처럼 이쁜 사람 하고 싶어요. 호주에 오면 꼭 팬미팅에다 나가고 싶은데. 안 올 겁니다. 저 우리 궁금한 게, 오하랑님이 이렇게 엔조이 커플로 이렇게 막 그림을 그려줬는데 이거 다 일일이 치시는 건가요? 너무 예뻐요. 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와, 너무 좋은 댓글이 많아서 가슴이 너무 따뜻해져요. 아, 유디님께서, 아 잠시만요, 아 누가 129 좀 불려주세요. 라라 언니랑 민트 오빠가 매번 올리시는 최고 영상들 덕분에 심쿵했어요. 귀여워. 아, 우리 또 이분을 빠놓을 수 없죠. 햄구다 이놈들아. 햄구다 이놈들아. 저도 햄구예요. 맞아, 민수 햄구야.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영상을 올릴 때 이분 댓글 좀 기다려집니다. 바로 출석 체크하는 알파카니. 이번에도 뾰루뾰뾰뾰뾰뾰라고 나왔죠. 이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 감을 주셔가지고 우리 알파카님 감사합니다. 저희 댓글 다 본다 그랬잖아요. 맨날 출첵을 해주셔. 퓨리퓨퓨퓨퓨 이렇게. 포누님께서, 라라님 가장 존경하는 개그맨 선배님 탑3를 말해달래요. 제가 봤을 때 포누님 개그맨 선배분이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 포누님이 진짜 개그 프로 좋아해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방청도 와주셨었어. 홍서연님이, 저도 커서 이런 사랑 할 거예요 라고 했어. 비춥니다, 엄청. 힘들어. 카메라 뒤는 지옥 같은 사랑을 하고 있네. 그래서 맨날 라면 먹고. 열심히 해서 행복한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선비님께서. 너무 잘 어울려. 항상 재미있게 보고 있어. 사랑은 죽음을 이긴다고. 열심히 사랑하시오. 그리고 우리 또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분, 우리 송이슬님이 엔조이 커플 앞으로의 목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착하고 예쁜 여자랑 결혼하는 거거든요. 좀 오그라들 수 있는데 라라가 제 위에서는 제 착하고 예쁜 여자예요. 근데 라라랑 결혼하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능력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도 소홀히하지 않고 열심히 사랑을 지켜나가는 게 꿈입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해요. 눈치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즐기면서 사랑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결국에 행복하려고 저희 사는 거잖아요. 네. 유튜브도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불행이 되지 않으려면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앞으로 저희 엔조이 커플이 정말 즐기면서 사랑하는 커플이라서 엔조이 커플이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웠으면 좋겠고, 이렇게 저희가 댓글 읽기를 해봤는데 너무 많은 걸 얘기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점 너무 죄송하고, 다음에 또 다른 콘텐츠로 이런 걸 마련해서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소통해야겠다고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들께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치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즐기면서 사랑해요. 안녕. 감사합니다.